제 강의의 특징은 첫 번째, CAD 초보도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강의가 되는 겁니다. CAD를 잘 모르더라도 중간중간 제가 필요한 기능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만 차근차근 따라한다면 나중에 작업형 수검 시 여러분들이 문제 도면을 문제 없이 그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CAD를 모르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래도 CAD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준비한 기초 CAD 영상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먼저 선수 학습하시고 본 강의를 들으신다면 좀더 쉽게 제 강의를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교재 단권화입니다. 시중의 교재를 보면 2차원과 3차원 교재가 따로따로 해서 출판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첫 번째 제가 말한 CAD 초보도 쉽게 할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도면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작동되는 원리 중심의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제 문제 도면을 보고요. 그 다음 작품명을 또 보고 이 그에 부합, 그 작품명에 부합한 작동 원리를,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건지 그걸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말로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부품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작동되는 원리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면을 받아보더라도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도면 검도입니다. 공부를 할 때는 복습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이 작업형 같은 경우는 특성상 복습을 하기가 좀 많이 까다롭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도면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맞는지 이렇게 하면 틀린 건지 여러분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와드리겠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완성된 도면을 저희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그 도면을 보고요. 어떤 부분이 틀렸고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검토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에 놓쳤던 부분이나 아니면 몰랐던 부분을 그렇게 하면 이제 이해하기가 좀더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더더 쉽게 하기 위해서 검도를 한 도면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와 함께 한그 검도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촬영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검도하는데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제본 수업의 커리큘럼을 보면 동력기 문제 도면 하나가 있고 그다음 气功구 문제 도면 하나 가지고 모든 걸다 끝내거든요. 그럼 타 강의에 비해서 굉장히 짧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확실히 조립 도면을 이해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립 도면을 이해시키면 여러분이 스스로 할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도면을 많이 그려서 저한테 철저히 검토를 맡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